오, 바로 들어오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준아라뇨. 저는 승식인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승식입니다. 오랜만이죠, 뭔가? 이야. 옆에 누구냐고요? 옆에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옆에 누구일 것 같나요? 누구일 것 같아요? 승구. 승우, 오, 다들 승우 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승우 형일 것 같나요, 여러분들? 승우 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으사시부리. Long time no see.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많이 울. 바보 승우라는데.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저 머리 염색하고 처음으로 브이앱해요. 아, 진짜? 네. 아, 진짜? 네. 그간 브이앱을 못해서 드렸어요. 왜요? 네? 이게 머리를 검게 하고 셀카를 찍었어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진짜 만족하는 사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사진을 많이 올렸구나. 그래서 사진을 많이 올렸죠. 근데 브이앱을 하면은 그렇게 안 나올까 봐 무서웠어요. 그렇게 나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오지. 그렇게 나오나요, 여러분들? 아닌데. 예. 오빠는 그냥 잘생겼는데. 감사합니다. 머리가 그 사이에 엄청 또 길어져가지고. 삼각대 좋다. 그쵸? 제가 이 삼각대가 생겼거든요. 이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삼각대가 있어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브이앱을 킬 수가 있죠. 셀카봉도 된다고요. 리모컨도 돼요. 이 버튼은 뭐야? 이 버튼이 이제 이게 이렇게 빼면은 아, 그게 이렇게 이제 리모컨이야? 리모컨이에요. 오, 귀여워.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친구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서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짠. 오늘은 승승장구 라디오예요. 어, 맞아요. 그쵸? 맞아요. 북 치고 장구 장구 치는 치는 승승장구. 승승장구. 아, 손 해줘야죠. 오케이, 오케이. 북 치고 장구 치는 승승장구입니다. 오늘은 눈이 와서. 승승장구. 아, 눈이 왔어요. 오늘 눈이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눈이 왔어요. 맞아요. 오늘 눈이 왔더라고요. 눈길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끄럽더라고요. 진짜. 아까 연습실 오는데 차도 많이 막히고 눈도 진짜 많이 오고. 졸업하시는 분들도 아, 이 졸업 시즌이잖아요. 네, 많이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졸업 시즌이잖아요. 졸업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졸업할 땐 언제였지? 네.
뜯었지. 승식이 코트만 입으면 안 추워? 승식이 코트인가요? 코트 아니에요. 재킷? 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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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에 이제 롱패딩 입어야죠 무조건. 둘 다 앞머리가 너무 기네요. 그쵸. 오늘 사실 머리도 하고 오려고 했는데 네. 승우 형이 급하게 나가느라 못했어요. 오늘 또 세준이랑 셋이 같이 씻었죠? 맞아요. 오랜만에 같이 씻자 했더니 네. 같이 씻었어요. 셋이 같이 씻는데 너무 추웠어요.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길래 따뜻한 물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서 좀 그렇더라고요.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뭐 했어요? 오늘 계속 여기 있었어요. 그렇죠. 응. 컵라면 먹었잖아요. 컵라면 먹었죠. 저 옥수수 넣을 거야? 네. 아까 사왔구나. 네. 깨알 광고 누리죠? 옥수수 수염 차 오랜만에 뭔가 하니까 되게 오랜만이야 많이 기다렸어 기억 저편에서 오랜만이야 웃음만 나와 똑같아 네 카드 좀 줄 수 있니? 어 아 뭐야 저기 있어요 제 노트북 앞에 역시 깨알 출연 깨알 출연 우리 깨알 출연 안녕히 가세요 형 왜요 들어가세요 매니저 형이었습니다 라고 방금 왔어요 네 승식이 택배 온다 승식이 못 택배 샀거든요 온다. 승식이 택배 오네 네 오잉 이렇게 해도 되겠네 어떻게요? 아 이건 뭐야? 이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제가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서 잠시 이걸 빼면 되지 그치 괜찮겠죠?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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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연습생 때처럼 입었어요. 연습생 때 약간 귀여울 때. 아니야 지금도 귀엽죠? 괜찮지? 네 약간 상반 다른 느낌 스타일. 맞아요. 형 연습생 때 약간 이렇게 입고 다녔잖아요. 저요? 네. 나? 아닌데? 아니에요. 너는? 저는 이렇게 안 입고 다녔죠. 이런 걸 생각을 못했지. 이런 걸 생각 못했죠. 저 어제 여러분 저 어제 옛날 연습실 갔다 왔어요. 맞아요. 저희 옛날 연습실에 승우 형이 가서 옛날에 같이 이제 저희 밥 해주시던 이모한테도 가고. 맞아요. 네.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연습실도 보고 옛날에 살았던 집도 보고 그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내가 산 집 거기도 가보고. 거기 엄청 처음 갔던 데요?
처음 산 집. 처음? 맨 처음. 맨 처음? 그 야, 벌레 나왔던데? 한 이만한 여기 보컬 방만한 방. 그니까 그게 저의 집이었죠. 열정이 열정이 한참 불타오를 때 담겨져 있을 그 친구. 그 앞에 편의점도 생겼고 연습실 앞에요? 응 맞아요. 옛날에는 저기 역까지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모 옷 보고 이모가 자꾸 밥 먹고 가라고 했는데 배가 불렀죠? 예 네, 밥을 안 먹고 갔죠. 그 망원역 거기 미칠남 1회 찍을 때 생각나더라고. 그 출근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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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것도 생각나고 출근할 때 그러고 합정까지 걸어갔죠. 합정까지요? 그리고 합정에 이제 제가 이사한 집 두 번째 집 두 번째 집도 보고 왔지. 좀 더 넓은 좀 더 넓은 이거 두 개 맞죠? 이거 두 개 세 개? 세 개 많아. 이거 세 개 많은 데에서 이 방이 이 방에 이 방 세 개 많은 데에서 근데 한 네 명이서 잤었죠. 세 명 네 명이서 맞아 맞아요. 새벽 연습하고 막 그럴 때 승우 형 침대에서 막 두 명 자고 그 땅바닥에서 한 두 명 자고 참 좋았는데 그때 저 재밌었죠. 재밌었지. 댓글이 잘 안 보여. 그렇지. 강댕댕 웃는다. 강댕댕 귀엽다. 그런 댓글 없는데요? 있는데 저기? 아니에요. 있어. 없었어요. 승우와의 추억 여행. 승우 형과의 추억 여행. 요즘 추억에 빠져 살고 있어요. 오, 네. 이게 추억에 빠져 살고 있어요. 오늘의 게스트예요. 승승장구. 무슨 추억에 젖어서 살고 있죠? 우리의 그 꿈을 향해 줬던 그 발걸음들을 보면서 발걸음들을 발자취들을 보며 네, 그 걸어온 길들을 보면서 다시 사람은 원래 앞으로 걷는데 요즘 뒤로 걷고 있어요. 뒤를 보며 아니요 뒤를 보며 뒤를 보면 더 뒤를 보 이렇게 걷고 있다.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간다. 그 당시에는 빠르게 지나왔었는데 네. 한번 뒤로 걸어가면서 다시 뒤돌아보니까 되게 더 많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방금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데뷔해야지라는 그 억압 그쵸 있었는데 그래서 놓친 것들이 많았어. 차마 그때 보지 못한. 그때는 정신 없었거든 연습하느라. 다시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다. 데뷔를 하고 또 걸어가다 보니까 볼 것들이 또 생겼다. 더 많아졌다. 신기하네요. 그때는 바빠서 정면만 보고 달렸었거든. 이제는 한번 두리번 걸었지. 그때 연습생 때 승우 형이랑 지금 승우 형이 다른 점은 지금은 아저씨가 됐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잘 안 보인대요 형. 승우 형은 언제나 눈이 잘 안 보이죠. 그쵸? 왜 그러는 거야 오늘? 렉 걸린 거. 오늘 왜 그러는 거예요? 렉 걸. 너무 오늘 일 열심히 하고 왔나? 렉 걸린 거 같죠 여러분? 정지 화면인 줄 알았죠? 제가 연습생 때는 승우 형이 입는 옷들을 많이 봤었죠. 아 그래요? 승우 형과 병찬이가 입는 옷을. 병찬은 맞아. 지금은 안 봐요? 지금이요? 네. 지금 안 보죠. 왜요? 네? 왜요? 지금은 이제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중이죠. 너의 스타일 뭔데? 저의 스타일이요? 이도저도 아닌가요?
요즘 댄디. 예? 댄디. 그 저는 예, 저는 약간 다 입고 싶거든요. 이쁘게 다 입고 싶은데 점점 이제 팬분들 앨리스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승식이는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는 거냐. 너? 예. 네. 약간 때마다 다르니까. 그러시죠. 아니야, 너는 댄디. 댄디? 댄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룩이야. 룩. 룩. 따라해봐,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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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자신감 있게 해야지. 오케이. 룩. 그치. 남친 룩. 댄디. 댄디. 데디로. 아, 그러지 마요. 아빠 정자. 아빠 정자. 승식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맞아요. 목걸이도 있네. 그럼요. 목걸이? 목걸이가 더 댕댕이 같아. 아니, 그건 좀 다를 거죠. 먹거리니까 더 댕댕이 같은데. 된식. 오, 된식. 오, 된식. 된식. 된장승식. 감자로. 감자로? 이 세상 어떤 감자가 이렇게 입고 다닙니까? 오, 여기 있네요. 그쵸. 다리도 꼬고. 그럼 지금 다리 딱 꼬고 있다고요. 다리 꼬지 마. 다 꼬고. 다리 꼬지 마. 다리 이렇게 딱 꼬고 있다고요 지금.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어 어. 그치. 좀 더 느낌 있게 불러야지. 어떻게? 자, 다, 자, 다리 꼬지 마. 느낌, 소울. 해봐. 아, 저 그렇게 못할 거. 해봐. 어떻게?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좀 더 소울. 다리 꼬지 마. 그치. 리듬. 아, 다리 꼬지 마. 그치. 어, 어. 그치. 어. 강약 조절. 아. 아. 지금 제 핸드폰에 자꾸 어. 택배 온다고. 네. 네, 오고 있어요. 어디쯤이래요? 아, 어디쯤이진 아직 못 봤어요. 아마 오늘 하나 올 수도 있는데 원래 그 새로운 옷을 오늘 입고 구입을 하려 했는데 승호 형이 너무 갑자기 나와서 못 입고 나왔어요. 아, 그래? 왜요? 여보세요? 방송도 있습니까? 아, 그러지 마요. 주소 잘못 담아서. 아, 지금 안 그래도 내일 토요일이라서 오늘 안 오면 안 된다고요. 어? 오늘? 아, 내일 토요일이라서? 왜? 토요일날 택배 안 하잖아요. 택배 토요일날까지. 아, 그래요? 오늘 올걸? 제발 오늘이나 내일 왔으면 좋겠다. 입고 나가기? 네. 뭐 샀는데? 저요? 체크 셔츠랑요. 체크 자켓? 네. 체크 자켓? 왜? 왜요? 그냥. 체크 셔츠 저희 누나가 사줬어요. 오. 제가 엄청 놀랐거든요. 고맙다고. 누나 고마워. 소울이 없어. 누나 고마워. 형대 누나한테 안 그러잖아요. 형 누나가 옷 사줬다. 어떡해요? 어? 형네 누나가 옷 사줬다. 옷 안 사주는데. 아, 사줬잖아요. 왜 자꾸 소울. 너가 이렇게 팬분들이랑 소통을 잘하잖아. 네. 나는 옆에서 그냥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소울을. 넌 소통을 하고 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 그러면 분위기 있는 소통이 되겠네요. 분위기 있는 소통. 그러니까 소울이 필요한 거지. 왜 이렇게 막 뭘 자꾸 마셔? 네? 왜 이렇게 자꾸 마셔? 적적해서요. 아, 그래? 네. 목 좀 축여. 네. 이렇다 하고. 그랬구나.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요? 네.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아무 얘기나 해봐요. 여러분들 제가 흑발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승호 형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솔직히
솔직히 진짜로 솔직히 승식이의 그 뭐랄까 그 브라운 계열의 그 머리색이 이쁘다 아니면 지금처럼 지금처럼 블랙 다크다크한 색깔이 어울리다 뭐가 좋아요? 어떤 게 하나만 하나만 딱 골라주세요 여러분들 너무 잘 어울린대요 너무 좋다 좋은 거 말고 그 잘 어울리는 거예요 흑발 다? 다 잘 어울린대 다 흑발? 흑발, 흑발. 어 브라운도 나오셨어요 흑발? 연습생 승식이를 못 봤어 저가 딱 그 염색한 날 저희 멤버들이 다 이제 연습생 승식이가 보인다고 어? 아 이거 좀 약간 실수였던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멤버들이 맞아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진짜 걱정했거든요 아 진짜로 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괜찮죠 네. 다 좋아해 다들 주시죠.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해야지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치 너무너무 풋풋하고 좋은데 풋풋하네 봐 어려 보이는 거죠 나 연습생 사진 올렸을 때 풋풋하다 하셨거든 다들 어 너도 연습생 성식이 같은 거야 아니요 풋풋하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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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른 의미의 풋풋함일 거예요 푸석푸석하다는 소리지 아니에요 형도 흑발이 날려 형 왜 흑발 안 했죠? 원래 하려고 했었잖아요 다 흑발이길래 염색 잡았는데 다 흑발이길래 전 안 했어요 전 나중에 해야죠 이쁜 색으로 나중에 모르겠어 별로 근데 머리색 모르겠어 대학교 선배 같아 저요? 너 오 대학 나이도 먹어 보인다는 소리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형 입술이 섹시하네요 현실 뭐야 정지화맨인가? 어? 너 그거 해줘 뭐요? 머리 움직이는 거 저요? 방금 봤어 무슨 말이죠? 너 머리 당길 수 있잖아 앞뒤로 아 옛날에 그거 해봐 누가 보셨어요? 방금 내가 봤어 아 형이요? 이렇게? 뭐 어떻게 아 어떻게 했지? 너 머리 뜬뜬뜬뜬뜬 움직이잖아 오 신기해 에일리언 오 신기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신기하죠? 신기해요 이게? 다들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아니에요 이거 다 돼요 어 갑자기 내 개인기를 찾았어 얘 근데 귀도 움직여요 네? 뭐 하는 거죠? 형은 안 돼요. 나 안 돼. 형이 귀도 움직여요 이렇게. 우와. 우와. 야 너 지금 그 각도 진짜 잘 생겼다. 아 넌 틀렸어. 넌 겸손하지 못해. 듣고 아니에요라고 했어야 돼 빨리. 너는 틀렸다. 아니에요. 어우 빨개진다 늦었어 신기하죠? 응 너무 신기해 아유 덥다 잔재주가 맞네 아 사실 이거 귀 움직이는 거는 제가 개인기로 데뷔 초때 개인기로 쓸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SF9에 누구였지? 휘영이었나? 휘영이가 돼? 네, 휘영이었나가 누가 이걸 한 걸 제가 봤어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아 내가 늦었구나 하고 안 했거든요. 얼마나 더 많이 움직인 싸움인지 이제 거기서는? 어. 왜 거기서 포기를 해? 얼마나 더 많이 움직이냐. 아 너무 많이 썼어. 너는 더 연습했으니 여기까지 아예 그냥 해봐. 이래 이렇게 해서. 그렇더라고요. 또 하나 찾아봐. 뭐 없어? 저요? 어. 뭐 발목이 360도 돌아가는 아 그런 건 안 아 이거는 하나 있는데 그 혀가 강아지들 혀가 이렇게 되게 좀 넓잖아요. 아 너 그 되잖아 해봐. 저 되게 넓거든요 혀가. 보여주죠 오늘 혀부터 좀 보여줘봐요 한번. 자 최대한 넓게 해보면은 저 정도로 돼요 혀가.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돼요. 승우 형이 옛날에 이거 보고 진짜 놀랬거든요. 넓으대? 오, 너 되게 기능이 많다. 저요? 그쵸. 너 또 뭐 신기한 거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스팸인 줄 알았어. 스팸인 줄 알았어. 그쵸, 스팸 같아요. 오! 우리 댕댕이. 아 이제 혀. 그만. 네 이제 그만. 혀에 놀라움. 신기하죠 여러분들. 네. 오, 몸에 특이점이 많대요. 승우는 특이점 없나요? 저요? 네. 저는 없어요. 형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아 이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어, 너도 된다. 너 연습했구나. 저 연습했죠, 형 하는 거 보고. 짜식. 나도 뭔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너도 이제 힙합이 된 거야. 아, 어, 그래요? 이거 하면 힙합이에요? 누가 시작했는데요? 응? 내가. 연습했어요 저. 근데 승우 형이 더 잘하더라고요. 나는 엄청 그거지. 어 진짜 무슨. 나는 그 손가락이 길어서 말미잘 같아. 더. 그치. 지렁이. 말미잘 같대요. 너가 말미잘 같대 했잖아. 아, 맞아요. 심심해서 한번 꺼봤습니다. 어? 요거 있어요. 승우 형 방에. 승우 형 방에 이제 승우 형이 그때 폴라로이드를 찍었던 게 있어요. 이거 올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저고요. 내가 왜 이걸 여기 놔두는 줄 알아? 세준이 왜요? 너 너네와 늘 함께이고 싶어서. 어 전 언제나 있어요. 잘 찍었지. 이거 제가 찍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잘 찍지 않았어요? 딱 그 인별 감성. 필름이 이쁜 거야. 아니에요. 이거는 구도를 내가 진짜 잘 잡았어. 사진에 갇힌 구도? 형. 약간 45도로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사진에 갇힌 승우 형. 갖고 싶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못 드리나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기술이 발달되면 일로 바로 드릴 수 있는. 오. 그런 휴대폰. 괜찮겠다 이렇게. 괜찮지. 징 하고 들어가. 랜덤으로 징 하고 나오는 거지. 그치. 저 보고 계시다. 그럼 좀 더 가까운 소통하는. 그쵸. 치킨 시켜갖고 집 닭다리 하나 징 하면 그쪽으로 닭다리 징 나오. 그치.
같이 먹고. 옆으로 살짝 틀어야지. 응? 너 살짝 옆으로 틀어봐. 어, 그치. 좀 더. 어, 그쪽을 봐야 네가 괜찮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쪽. 아, 안 돼. 그쪽 보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들 저희 잘 보셨어요? 그치. 네. 어. 이 사진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치, 그치. 오야, 진짜 잘 생겼어. 아니에요. 그쪽을 좀 더 틀어. 저는 뭐 더 틀어봐. 확 틀어봐. 어, 그 지금 딱이다. 누구야? 일로 와. 미안해요. 일로 와. 생방송인 줄 몰랐어요. 일로 와. 어, 너도 오늘 멋있게 입고 왔다. 어. 어, 뭐야? 거치도 어디서 났어요? 안녕하세요. 짠. 병찬이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야, 근데 요즘 살이 너무 쪄서 얼굴에. 거짓말하지 마. 너는 살 안 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좀 더 소울. 네, 소울 있게. 지금 소울 방송이라고. 아니지. 자, 소울. 저 소울이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빨리. 수빈이 아니지. 수빈 따라는 거죠. 아니야. 빨리. 소울 있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 아, 너 진짜? 아니야, 나 못하는 걸로 할게요. 아, 해줘. 언제부터 했어요? 31분 됐군요. 네. 아니, 삐딱 말랐구만. 아이고야, 죄송해요. 뭐,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눈 그쳤던데. 눈 그쳤어? 눈 그쳤어? 녹았어요. 녹았어? 바람만 세게 불어요. 아쉽다. 바람만 아쉽다. 어, 눈 오는 거 보고 성진이가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 웬것도 동막골이 나는 팝콘 터질 때쯤 이렇게. 되게 조용하네요. 조용해요 오늘. 눈이 왔잖아요. 4월에도 눈이 왔으면. 어? 어? 응? 응? 아니에요. 4월에도 눈이 왔으면? 네. 좋은데? 내가 왔어. 내가 부르자. 와서 좀 조용해진 것 같아. 내가 해줄게. 계속 불러야지. 네? 아, 이 소리 아니에요. 그래. 긴 겨울의 하얀 눈도. 이거 근데 왜 다시 돌아오자. 배고프다. 나 콧구멍 진짜 이쁘지? 왜? 나도 모르게 움직여버렸어. 가족들이 승우 승식이를 어떻게 부르니에요? 가족 나는 승우야. 우야. 너는? 저요? 시가. 승시가. 시가. 할머니가 이제 시가. 시가. 승식이 왔나? 승식이 왔나? 에, 할머니 저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한 건데. 아, 오케이. 뭐 있는 거 같지. 뭘 해도 뭐 있는 거 같지. 아니에요. 그치? 아니에요. 이게 영향력이다. 영향력. 오케이. 다들 잘 쉬고 있네요. 잘 쉬고 있죠. 잘 쉬고 있어? 네. 네. 뭐 왜 이렇게 목이 매워? 아니, 아니에요. 아, 제 태모. 아, 태모 물어봤었는데 근데 엄마 뭐 없다 그랬어요. 아, 그래? 네. 태몽이 없으셨대? 그러니까 뭐 딱히 뭐가 없었대요. 그래, 그럼 오늘 만들자.
태몽을요? 자야 돼요 일단? 넌 어떤 태몽이었으면 좋겠니? 저요? 어 글쎄요 좋은 거 좋은 거? 너한테 좋은 거가 뭘까? 비범한 거 비범한 게 뭘까? 너가 가장 비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용이 나온다든지 용이 나오는 거? 네. 그 용은 어디서 나왔을까? 개천에서 개천에서? 아, 개천에서 용 난다? 응? 괜찮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었는데 태몽 조작 왜 다 용이 좋니? 오늘 V의 무슨 컨셉일까? 그러게요 아무 말 대잔치 그쵸 아무 말 대잔치 승식이의 소울 방송 승호 형의 분위기 방송 그쵸 용 용 제 방 되게 이뻐진 거 맞죠? 응? 제 방 되게 이뻐진 거 너 방? 응 너 룸? 응 봤지 이쁘더라 그쵸 거기에 어제 형이 그때 주고 간 초코 브라우니 통도 아직 남아있어 그 통은 왜? 아직 안 버렸죠 형이 준 건데 어떻게 버립니까? 너는 자세가 돼 있어 그쵸 그 통을 앞으로 어떻게 쓸 거야? 그 통이요? 그거 이제 뭐 자주 봐야죠 뭐 자주 볼 거야? 네 뭐가 담겨져 있어 거기도 뭐가 담겨져 있어요? 초코 브라우니만 담겨져 있었던 통은 아니야 어 그럼 뭐가 담겨져 있었죠? 나의 손길 어 나의 마음 형이 만들었어요? 너 주려고 가져왔지 아 그치 겉에 남아있겠네요 어 승식이 그럼. 좋아하겠다 하고 가져왔지 형이 마음. 형이 그랬대요 진짜로 처음에는 나는 잘 안 먹으니까 네. 딱 지나가다가 나가다가 갑자기 어우 아니다 이거 승식이가 좋아하겠다 하고 딱 가져왔지 어. 바로 오자마자 너 준 줬지 그러니까요 저 갑자기 딱 주더라고요 이거 먹으라고 저한테 어, 이걸 왜 주는 거지? 밸런타인 다이를 뭐가 어째요? 미리 밸런타인 다이? 미리 예측을 했지 아니 준 거지 어. 올 줄 알고 맞아요 또 초코는 먹어야지 그쵸 세준이랑 맛있게 먹었어 너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 저 좋아하죠 저 제가 뭐지 막 초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초코 브라우니는 좋아해요 어쩌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네 그쵸 그쵸 제가 처음으로 초코 브라우니가 먹고 싶었던 날이 위염 걸렸을 때였어요 오. 위염 걸려갖고 막 아픈데 딴 거는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초코 브라우니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초코 브라우니? 네 그래서 위염인데도 불구하고 사 먹었죠 맛있었어? 어 맛있더라고요 부드럽지? 네 그때부터 제가 초코 브라우니를 좋아해요 초코 브라우니가 맛있어 맞아요 뭔가 그 진해 초코가 맞아요 형 우유 못 먹어요? 나 우유 먹으면 약간 배 아야해서 왜? 네? 아니요 배 아파서 어 이게 맞아? 네 그렇게 내가 아야해서? 아야할 배 없잖아요 배 있는데? 아니에요 형은 왜? 때로도 안 아프잖아요 아파 나도 형은 단단한 내가 센 줄 알았어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센 줄 알았거든 어 아니었어요 인생은 살아가면서 다 깨닫는 거야 깨우치는 거 알겠지? 이게 무슨 방송이에요? 굉장히 그 현실 방송이죠 현실 같은 지금 그쵸 우리 같이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 연습실에 여러분들 같이 있는 거예요 저희 그래 같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함께 Forever with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노래 불러줘요 눈 오는데 노래요? 네 어떤 노래요? 또 노래하면 또 우리 강승식 아닙니까? 저 집에서 그거 듣고 있었어요 샤워하고 있는 날구미 웃음 듣고 있었어요 노래하면 강승식이니까 그러면 우리 병찬이가 한 소절 해볼까? 어떤 걸요? 어떤 걸요? 우리 병찬이가 자신 있는 거 자신 있는 거요? 오씨 합격
수월 있어. 내가 원하는 거. 아, 그 다음에 방금 사진 찍고 있을 건 여러분 푸빅이랑 트위터 올라갈 거예요. 사진 좀만 기다려주라고. 그거 홍보하러 온 거지? 아, 홍보라니요 형. 맞네. 아니요, 나 아까부터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너 이 자식. 야, 우리 방송을 언제 이렇게 마케팅적이었네. 야, 우리 방송을 지금 그렇게 한 거야? PPL 하려면은 미리 어? 얘기하고 와. 아니, 나는 의외로 할 게 있길래 그냥 앨리스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 방송에서 PPL 하다니. 알겠어. 내가 먼저 집에 올려야겠다. 어, 뭐야, 이 사진은 뭐예요? 여기 아래 있는 거 지금. 승우 형이 옛날에 찍어준 거. 응. 옛날에? 너 좀 찍어줘? 아니, 괜찮아요. 바로 찍어줄게, 여기서. 싫어? 아니, 아니. 싫어? 잘 찍어요? 아니, 한번 싫다고 얘기해보시지. 오, 나왔다. 승카. 여러분. 승우 카메라. 보이죠? 찍고 싶어서 얘가 먼저 마중 나가는 거. 더 가까이서 보려고. 자, 너네들이 딱 있어봐. 여러분 앞에서 바로 찍어서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바로 그거예요? 나온 거? 이게 무슨 카메라라고 하지?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자, 자 갑니다. 자, 둘, 셋. 아, 내 눈. 아, 눈. 기대되죠? 저는 뒤에서 구경하고. 이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이거 뭔 줄 알아요? 뭐인데요?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우리 마음 한켠에 오래 간직될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네? 네?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거라고?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이 되는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아나타노 거꾸로. 왜? 아예 아, 나와요 여러분. 나오는 거 같이 보시죠. 조금 생길 거예요. 크, 요즘 세상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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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신기해 신기해. 진짜 신기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진짜 신기해. 나온다 나온다. 오. 여러분 나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여러분. 나오죠. 엄마와 아들 찍어준 아빠. 어,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다. 그렇죠. 어, 이렇게 보니까 좀 봅시다. 봐요. 저희도 이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보니까 아는 거예요. 어. 아 이게 어? 정말 신기하구나. 어, 이렇게 보면 또 몰라요. 왠지 알아요. 우리 익숙함에 항상 속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잘 나왔다 근데 병찬이 근데 왜 그래요? 병찬이 아. 왜 그래요? 어, 병찬이 괜찮은데요? 어, 보자 승진이 보자. 어 잘 나왔는데? 잘 나왔죠. 네. 병찬이 비 맞고 왔어? 비가 이런 거 봐봐. 내가 오늘 너희들을 찍었잖아. 이게 네. 어떻게 연관되는 줄 알아? 어떻게 된 거야? 너희들이 경주 갔었잖아. 오. 그치. 저희 과. 영상 한 별로 안 나왔는데 이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했을 때 와 경주팀이었지. 승식이 그렇게 싫다고 맨날 밤에 그치. 저한테 뭘 싫다 그랬어. 이렇게, 너가 영상 찍기 싫다며. 아,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하면서 봐 대화 한 번 더 진짜 날 같은 거 너무 연관 다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족끼리 대화 한 번 딱 더 하고 물 한 번 오면 또 마시지. 속이 타니까. 아, 그때를 생각 속이 타니까. 그때 병찬이가 엄청 막 승우의 명언의 끝은 어딘가. 명언 제조기. 인생의 인생은 뭐다? 인. 인? 인생이랑 생. 생각하냐에 따라다. 오오오오 장난 아니었어. 장난 아니었어.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연령 차이가 있네요. 근데 연령을 지금 그런 거야? 좀 더 형이 좀 더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노하우나 그런 거죠. 병찬 승식 불화설.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서 또 불화가 일어나. 다시
풀어야지. 아, 또 다시 경주 가네요? 다시 경주로 가야 되나? 그치. 참성대 6시 반.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너네가 다시 경주를 가게 되니까. 오 마이 갓. 추억을 되새기면. 아. 이래서 이 사진이 중요한 거야. 아니야, 난 다음에 간다면 만약에 가면 속초 가고 싶어. 왜요? 어? 왜요? 그냥 걔네 간 거 보니까 좋더라고. 아, 나는 근데 그 생각 있어. 만약에 간다고 치면은 난 전주를 가고 싶어. 왜요? 그냥 집에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아, 집은 갈 수 있는데 충분히 전주도 재밌는 게 많은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너네 사진 하나 찍고 나 빼고 대화하자. 그치? 너무 이거는 확실한 거야. 맞잖아. 지금 사진 한 장 찍었는데 봐. 사진 한 장 찍었는데 나 빼고 계속 대화하자. 어, 커플 룩이래요 오늘. 봐. 딱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이게 다 어! 야, 바지까지 똑같아. 이 사진 보고 한 거야. 이 사진에 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제가 너무 못 나왔어요. 아니야,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잘 나왔죠? 어, 여러분들 보인다. 아, 우리가 보이는 거구나. 저희가 미치고 있는데요, 형? 어? 잘 안 보임. 어디 갈 거야? 수원 가죠? 승식이 형 동네로. 다들 밥은 먹었어요? 아무 말의 끝은 어딘가? 밥은 먹었어요, 한 번. 먼저 얘기해 주는 이런 동생. 어, 사진 한 장이야. 기분 좋은 거 아니야? 사진 한 장이. 아, 그거 내가 평소에 밥을 아, 먹어 안 먹었냐 안 물어본 거 같잖아요. 기분 좋은 거야 지금. 항상 물어봐요 저는요. 한 장 더 찍어 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형 한 번 더. 아니야, 너네 아니에요. 너네를 위한. 자, 빨리 해봐. 오케이. 야, 이거 보여줘야 일단. 야. 아, 이거 안 돼요. 병찬이 엽사. 경찬이 없어. 왜? 제가 먼저 볼게요. 제가 일단 보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나. 아, 극한 직업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아, 봤죠. 진짜 웃겼어요. 저도 안 봤는데 가족이 오면서 다 얘기했어요. 어, 그거...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엄마 아빠가 갑자기 집에 왔는데. 아, 그거 있는데 대사. 이것은 통닭인가? 갈비인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아, 맞아요.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가? 네, 안녕하세요. 소모 와별 통닭입니다. 30년 전 이런 맛은 없었다.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수원 뭔가 진짜 그런 게 있어요? 형 수원 사람이잖아요. 어, 몰라요. 근데 수원에 그 통닭거리는 있어요. 아, 진짜? 통닭거리가 있어? 수원에 통닭거리 있어요. 거기 진짜 맛있어요. 통닭거리가 있어? 통닭거리가 있어요. 저 중학교 때부터 거기 한 번씩 가고. 치킨만 다 있는 거야? 거기 가면 이렇게 치킨집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 치킨집들은 솔직히 다 맛있어요. 치킨은 다 맛있어요. 아, 근데 거기 가서 먹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현장에서 먹어야 더 맛있다. 아, 치킨 맛있겠는데? 왕갈비 통닭이 실제로 있대요. 아, 있어? 네. 그러면 배달할 때 그렇게 그러면 중반에 저 배달받을 때. 싸. 에? 아, 뭐야? 싸. 몰라? 싸우라고요? 아니 몰라요. 마지막 장면 뭐야? 전 안 봐가지고. 어, 그 뭐지? 아, 쏘라고. 쏴. 쏘라고. 아니 스포하시면 안 돼요 형. 아, 그냥 어, 쏴 하는데 쏴 많잖아. 난 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하. 오케이. 좀비래요. 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붙어 있는다. 얼굴 보러 한번 맞대볼까? 아. 괜찮아요. 립밤 발랐어요 여러분. 사진 공개해 달래요. 어, 사진 보자. 아, 안 돼. 이건 안 될 것 같아. 보자 어디 있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자 우리끼리라서. 어, 괜찮네. 아, 뭐가 괜찮아요? 저도 괜찮은데. 전혀 안 괜찮은데. 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니, 이 정도는. 이거는 팩이. 승우 오빠 두더지래요. 두더지. 친구야. 도라에몽. 치사해. 흥칫뽕. 너무 흥칫뽕. 친구야. 아이고. 승우 최애 과자는 뭐예요? 승우 형 과자 먹자. 아, 뻥튀기 먹는다. 승우 형. 아, 맞아. 승우 형 지금 뻥튀기 있어요.
형 그거 먹으면 안 되죠 이제? 먹어도 되지. 한 3개월 지난 것 같은데. 뻥튀기 해서 아니야. 두 달 됐어. 그래. 먹어도 돼. 뻥튀기. 야 너네 과자 오래 놔두고 안 먹냐? 먹지? 네. 똑같아. 저 일주일 내에 다 먹는데. 그냥 많이 사다 오면 뭐 천천히 먹어. 근데 2, 3개월은 너무 길지 않아요? 아니야. 먹을 수 있어. 승우 형 뻥튀기. 승치기 형은 브라우니. 그 너네 침대 있는 거 봤지? 승씨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브라우니가 옆에 떡하니 있더라고. 그거 다 먹었어 이제. 브라우니 되게 좋아하네. 승우 형이 또 줬던데. 섭했어? 아 그건 섭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섭했구나. 제가 브라우니를 안 좋아. 섭했네. 섭섭해. 섭섭했어? 섭섭해. 배고프다. 그래도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플 수 있어. 형 배 안 고파요? 나 배고파. 그쵸? 배고파졌어. 밥 먹으래 우리. 빨강 잘 어울린다. 나? 승우쿤 와. 카와이. 승식쿤 와. 가꼬이. 너무 배고픈데 갑자기? 배고파? 얼른 밥 먹어요. 배고픈데. 여러분은 저녁 뭐 먹나요? 여러분들 저녁 메뉴를 추천해 주세요. 햄버거. 어? 햄버거. 뭐 햄버거 나쁘지 않은데? 햄버거. 여러분들 추천해 주세요. 예. 버거. 여러분 저녁 드셨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녁 지금 드셨나? 저녁? 뭐야? 7시 50분이야 벌써? 어. 지금 저녁 시간인데요. 뭐야? 왜 이렇게 아닌가? 저녁 시간 지금 아직 5시인 줄 알았어. 시간은 몸을 내던져도 날 못 참이 밟고 가. 이제 보기 좋게 무너지면 다 끝인 건가? 간식 잘 먹어. 찜닭. 스파게티. 예. 닭도리탕 어때요? 닭도리탕이요? 닭도리? 닭도리. 도토리? 닭도리. 닭도리. 닭볶음탕. 아니 찜닭. 닭도리탕. 닭볶음탕 아니야? 제가 얼마 닭도리라고 하죠. 아 그래요? 찜닭 먹고 왔는데 아 찜닭도 좋고 닭도리탕도 진짜 맛있어요. 라멘. 라멘 근데 라멘 점심 때 먹었어요. 아 진짜? 소고기. 소고기 사 먹겠지. 스파게티랑 파스타랑 뭐가 달라요? 스파게티는 스파게리. 스파게티는 네 글자. 스파게리. 스파게티. 어 초밥. 스파게티는 똑같아. 똑같은 거 같은데. 초밥. 주사. 초밥 뭐 무슨 초밥 제일 좋아해요? 저 못 먹잖아요. 회 못 먹구나. 아, 이거는. 저요? 저는 광어 초밥 제일 좋아해요. 광어? 연어 초밥 좋아하잖아요. 나 연어 초밥 안 좋아해. 누가 연어 초밥 초밥 먹었네? 아, 내가 연어. 한세. 한세랑 초밥. 광어? 전 광어. 광어가 근데 제일 맛있어. 맞아. 나는 회 중에서도 광어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저도요. 그러니까 이게 나 뭐 다 맛있지. 근데 그 광어는 그 뭐랄까 약간 기본이라서 약간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막 엄청 맛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냥 어느 때나 먹을 수 있는 약간 맞아. 그런 느낌. 그 지느러미 부분 맛있는데 꼬들꼬들한 거. 아 그 조금씩 주는 거야? 꼬리 쪽인가? 그것도 맛있죠. 쫀득쫀득. 마라탕? 아 병찬이 근데 너 진짜 젊었다. 지금. 젊다. 젊었다? 과거형인가요? 현재형인가요? 젊다. 마리탈이 뭐예요? 족발. 승식이는 홍어 먹어. 아 저 홍어 안 먹어봤어요. 홍어? 네. 나도 홍어 냄새 나는 거는 못 먹어. 근데 나는... 그냥 홍어는 맛있어. 삭힌 회? 아 그래요? 안 삭히면 괜찮아. 근데 그 냄새가 그게 엄청 심하다네. 코를 완전히 뻥 뚫어든다고. 나 먹어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요. 명찬이 저녁 먹었어요? 네, 전 아까 집에서 먹고 왔어요. 뭐 먹고 왔어? 네. 제가 먹고 간다 했잖아요. 아 맞네. 맞아. 그러면 살짝 삭힌 건 맛있대요. 오. 그러면 살짝 삭힌 걸로 달라야겠다. 아 먹기 먹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먹어보려고. 도전. 여러분들 얼른 저녁 먹으러 가요.
한승우 6살이니까 제일 어려. 너무 배고파. 아 병찬아 그거 그거해. 아, 승찬 너도 이거 해줘. 병찬이 하는 거. 아, 어. 이렇게? 부는 거 아니야? 부는 거랑 무는 거 두 개 있잖아요. 아, 그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써. 이거 근데 이거는 한 사람씩 나와야 돼 화면이. 아, 된 줄 알아? 그래. 나중에 다 올라온다고 빨리. 아. 미쳐라. 형, 형 해줘. 아, 나는 난 너네 너네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다음에 다음 또 물어줘야지. 또 물어줘야지. 물어야 돼? 어떻게? 아 이거 있잖아 이거 빵 먹는 거. 아 이렇게? 앙 하는 거.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아 너무 너 입 크잖아. 더 아 해갖고 이렇게 에아 이렇게? 더 더 더 사랑스럽게 해. 사랑스럽게 해줘. 사랑스럽게 해. 이렇게 어떻게 사랑스럽게 해요? 너, 사, 넌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잖아. 좋은데? 아, 이거 아니야 근데?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확실히 보이잖아. 이렇게 되면 안 보이 안 보이고 이렇게?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근데 방금 들었어. 이래서 악 소리 나 방금 턱 소리 아니. 아 더 크게. 아 더 크게 봐봐. 또 봐봐 이거지? 네. 오 노렸다 노렸어. 연습했네. 맨날 걸 보면서 어 연습했네. 이거 연습했어. 어떻게 해야 더 잘할까? 나 승우 형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어. 연습했네 이거. 연습했죠 형 솔직히. 그래서 아까 화장실에서 그렇게 안 나왔었구만. 제일 늦게 나온 내일 제일 늦게 쉬더라고. 야 너네 이런 거 연습 안 해? 아니 저는 원래 돼 있어서. 오케이. 저는 했는데 모른 척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것들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아 이렇게 크게 벌려야 된다고 입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26살 쓰고 애교 연습한다. 26살이 현타래. 그런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나요? 귀여워. 다들 좋아하시네요. 다행이네요. 좋았어. 오늘의 V앱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였다. 아 이거 하이라이트. 나중에 또 다들 서치 해볼 거죠? 아유 아빠 그 방송 네. 어 형찬아 잘생겼다 야. 야 근데 잘생겼다. 왜 갑자기 왜 이래요? 잘생겼다. 안 하던 말을 해. 우리 애들 잘생겼어. 잘생겼다. 그쵸 우리, 여러분? 우리 멤버 다 잘생겼어요. 왜요? 왜 웃어요 갑자기? 아 병찬이가 잘생겼다 야. 난 얼마나 우리 멤버들 자랑스러웠는데. 자랑스럽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씩 토닥이 좀. 다시 한 머리 앞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디가 절대 안 꼴려 우리 멤버들. 에? 인성, 품성, 실력, 외모. 아주 그냥 대박이야. 그리고 앨리스라는 성. 오. 밥 먹어요 형. 밥 먹을까? 네.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조금만 5분만 있다가 이제. 그쵸. 형 노래 들어요. 노래 무슨 노래 들어줄까요? 우리 병찬이. 우리 병찬 학생 듣고 싶은 노래. 아. 귀가 잠깐 귀가 어떻게 된 것 같아. 귀가 좋은 노래 요즘 뭐 있나요? 형이 요즘 듣는 거. 아 제가 요즘 듣는 거요? 형 근데 형 신청곡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신청곡 좋지. 우리 앨리스 여러분 심심하시니까 계속 이렇게 대화해드려야죠. 터킹 알밥 알밥 좋아해. 알밥 저 알밥 진짜 좋아해요. 승식이 형 맨날 먹으러 갔어요 혼자. 요즘 노래 뭐 좋아해요? 너무 좋다 얘들아 우리도 앨리스랑 이렇게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 너무 좋다. Love shot. It's a love shot.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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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네, 승식이 가르쳐 줬거든요, 여러분. 승식이 가르쳐 줬는데 승식이랑 그 찍어서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 찍었어요. 승식이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럼 여수 이제 보여주자. 어, 저 잘 기억이 안 나요. 안 친 지 너무 오래돼서. 너 뻥친다, 또 뻥친다. 너 그렇게요. 진짜로 나 진짜. 그렇게 몬스타엑소 선배님 슈라우도 그렇게 연습했는데 내가 러브샷 연습 엑소 선배님 러브샷 연습하는 거 못 봤을까봐. 아주... 난 근데 쳤어요 또 그리고 한번 작은 노래에서. 아 그래? 한번 쳤어요. 여러분. 아, 나 여러분 뭐였지? 왜 미창백이야? 내가 봤단 게? 어, 왜 이렇게 소리가 작죠? 어, 지금 안 돼. 음악은 계속 하고 있어요. 마음이 애써 외면하는 거 자들어와 갈라질 듯 숨이 막와 갈증이 나이 한잔을 가득히 담아 오케이 있어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줄게 더 줄게 어디지? 아아아 알았어 꼭 이렇게 흉기는 사람도 있다 알았어 아 안 보여 아 이렇게만 보여줘 아 이렇게만 봐봐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너도 같이 해야지. 갑자기요? 너도 같이 해야지. 너희들이 오늘 야 너희들이 오늘 무슨 음악 방송 그 의상 같아. 둘이 에 괜찮은데? 저 한번 부르는데요. 자 오케이 샷. 너 어떻게 알아? 하나 둘 샷. 어 이거였나? 나 기억이 안 나, 진짜로. 이 동생 다이어트네. 병찬이 혼자 신났는데 이러는데요? 야, 승식아 너 뭐 별거 안 했는데 섹시하대. 저요? 섹시하대. 어 멋있어. 아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뭐 알아요? 몰라요. 승식이 아는 거? 흩날려가 저 승식이 아는 거? 승식이 아는 거 뭐가 있을까? 강승식 이렇게 정적이야. 어, 뭔 소리야? 보기 좋네. 아, 너네 춤추는 거 보니까 무대하고 싶다. 무대하고 싶다. 진짜. 음반 가고 싶다. 빨리. 앨리스 보고 싶다. 함성 소리가 듣고 싶어. 어, 그거네. 이 조합 보니까 며칠 전에 병찬이 방에서 5월에 직캠 볼 때 우리 아 맞네 제가 그 비키봉 이쁘게 하루마다 저희 직캠 보거든요 이제 방송국 그 직캠 카메라나 이제 교차 편지를 보는데 앨리스 비키봉 흔들면서 응원하는데 크, 얼마나 짜릿하던지 아유. 보면서 아 멋있다 우리 이랬는데 지금 아휴 얼른 나와야죠. 어디 나가? 어? 어디 나가요? 왜 그러고 나를 봐? 어? 태민 선배님 무브 알아? 어 대답 안 한 거면 아는데. 가물가물해요 좀. 아 대답 안 한 거면 아는데. 이거 하고 이제 우리는 마무리 토크라고 인사드립시다. 아 근데 저 안 안다고 안 했는데 저 너 음악만 안 할 거잖아 알았죠
너 다 알면서. 아 진짜 몰라요. 근데 사람이 너 다 알면서. 아, 뭐 승시경 알아요? 저 몰라요. 알잖아요. 무슨 소리야? 자꾸. 근데 같이 있잖아요. <정리해서. 웃음> 묘한 분위기의 취해. 아 안 그래도 오늘 원트 첫 방 하셨다고요. 태민 선배님. 맞아. 뮤직뱅크로. 나를 벗어나지 못해. 어 약간 옷이 오늘 어? 근데 아직 안 먹어. 숱하나 남는데요. 짙은 머리가 헝클어질수록 아름다워. 내버려둬. 근데 저 진짜 모르는 거 어떡해요. 똑바로 봐. 와! 너무 너무 갑자기 아 너무 떨리지 마. 와! 와! 이야! 야, 너 근데 잘했다 진짜. 그러니까, 금방금방 잘 어? 그래도 한다. 문구는 딱 여긴데. 아 그래? 아, 이건 나중에 나서. 어 나중에. 그래 어디 부분 까먹었어요? 에이 잘했나? 이거 연습했어? 아 연습했어. 중고? 네. 됐어 그만해. 이제 우리 애들 참착하죠 여러분. 이거 끝나고 이렇게 오 하면 또 한다니까요 우리 애들. 착해요. 정말 착해요. 다 착해요. 다 친구 같아요. 그지? 네? 아! 아! 어. 이제 마지막 인사 해줘요 여러분. 네. 마지막 인사.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그래도 다같이 프립해서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너 배 많이 고프구나. 아니에요. 지금 배고픈 것 같은데. 너무 좋았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이거 끝나면 올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경찬이의 푸빅도 많이 네, 기대해달래요. 네. 이 정도 했으면 PPL 해도 돼. 이 정도 했으면 돼. 너는 이제 볼 끝났잖아 이제. 볼래 아, 다 봤잖아. 끝났다니 볼래. 아 이거 말이 섭섭하네요. 너 PPL 하려고 숙소에서 달려온 거지? 아, 아니. 오늘 굉장히 편한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네. 저희 그냥 갑자기 엘리스 여러분이랑 그냥 편하게 이렇게 브이앱으로나마 놀고 싶어서 왔어요. 네.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브이앱했는데 저도 갑작스럽게 왔지만 즐겁게 해서 감사드렸고. 또 여러분은 2월에 눈 오는 날에 저희와 함께한 거예요. 오. 2월에 눈 오는 오늘을 만약에 4월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때도 같이 하는 거죠. 오케이. 네. 왜냐면 네. 우리는 항상 함께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옆에. 또 오늘 즐거우셨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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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얼른 밥 드시고 여러분도 저희도 얼른 밥 먹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맛있게 먹어요. 주말 잘 보내요. 네, 눈길 조심해요. 그리고 눈길. 주말 잘 안녕. 보내요. 내일 토요일이에요. 안녕.